Yeah, I think it started with Younger, you know, going out there and setting the tone. He pounds the strike zone. That first inning was really impressive. You know, that's a really good lineup that he battled with. 양현종 선수의 한국 활약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양현종 선수도 한국에서 별명을 많이 보유한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 부자답게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도 빠르게 텍사스 팬들로부터 별명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양남 스타일인데 제 생각이 이것은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반응을 얻어낸 두 번째 별명을 이야기에 앞서서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카디널스의 팬들은 김광현의 살아있는 반응을 좋아합니다. KK라는 그의 애칭도 여기에 잘 어울리며 KK 스마일이라든지 드레이크의 히트곡 키키 Do You Love Me를 패러디한 KK Do You Love Me와 같이 KK를 넣어서 김광현이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반응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토론토의 팬들은 류현진의 성 류가 영어 유와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해서 유를 류로 바꾼 말장난을 많이 하며 이미 싸이영 3위 안에 두 번이나 든 선수여서 그런지 토론토로 온 뒤로는 마스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류현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킴파서블이나 어썸 킹과 같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팬들은 거침없는 양현종의 투구와 항상 공격적인 그의 피칭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북미에서 이름 뒤에 갱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갱스터를 의미하며 그 인물이나 단체가 마치 갱스터처럼 무자비하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텍사스 팬들은 공격적으로 타자를 몰아붙이는 양현종에게 갱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이 갱이라는 호칭이 붙으면 뭔가 강하고 스웩이 있는 이름이 탄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에게는 절대 그렇게 들릴 수 없는 그런 이름이 탄생합니다. 양갱. 저는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 명칭을 접하고서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강인한 별명인데 왠지 한국 사람인 제게는 할머니 집이 생각나는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처럼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양현종 선수 선발 경기 입중계에 와주신 한 팬분이 제게 영양갱은 해태에서 만들고 양현종의 팀 기아 타이거스의 전신이 해태이니 결국 양현종의 별명이 양갱이 된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농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양갱이라는 별명이 정말 괜찮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선발 등판을 한 양갱 양현종은 팬들의 소원처럼 갱스터스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미네소타의 벅스턴, 도날슨, 크루즈를 1회 모두 삼진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상가 3분의 1이닝 동안 아웃카운트 10개 중에 8개를 삼진으로 잡는 삼진 쇼를 보여주었고 이에 텍사스 레인저스의 부사장인 존 블레이크가 첫 3번의 등판에서 삼진 8개 이상을 잡은 것도 아웃카운트 10개를 잡으면서 그 중에 삼진 8개를 잡은 것도 텍사스 역사상 두 번째라는 트위터 포스트를 올립니다. 양현종 선수는 1986년 바비 위트의 기록과 1980년 데니 다윈의 기록을 소환한 것입니다. 같은 날 등판한 김현종과 양현종은 모두 4회에 흔들리며 무사 만루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폴랑코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원아웃 만루에서 존 킹에게 마운드를 내어주고 내려옵니다. 존 킹은 원아웃 만루에서 실점하지 않고 잘 막으면서 양현종 선수는 1실점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는 3대1로 끝나며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승리한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에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게 하는데요. 오늘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에 따르면 존 킹, 양현종, 솔락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수훈 선수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수훈 선수에 뽑혔고 첫 메이저리그 선발 경기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게 됩니다. 기자들은 양현종 선수의 투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양현종 선수가 또 다른 선발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고 우드워드 감독은 코치진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MLB.com의 텍사스 담당 기자인 케네디 랜드리는 오늘 경기의 제목을 양현종, 편안하고 자신감 넘쳤던 첫 번째 선발이라고 뽑았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트위터 페이지는
포에버 영을 변형해서 포에버 양이라고 포스트를 올리면서 양현종 선수의 성공적인 첫 선발 경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댓글은 양갱이 잘하고 있다, 양갱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댓글입니다. 두 번째 댓글 또한 양현종 선수가 잘하자 그의 애칭인 양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양갱이 양현종 선수의 애칭으로 굳어진다면 아마 텍사스 선수가 양현종 선수의 승리를 지켜주거나 도와주게 될 시 그 선수는 한국 팬들이 보내주는 연양갱 한 박스를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은 4회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자 양현종이 지금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첫 3이닝 동안 정말 잘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포텐셜은 사실 성장 가능성 혹은 잠재력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 팬이 양현종 선수의 경력과 나이를 알고 적은 것이라면 앞으로 더 잘할 것이 기대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댓글은 양현종이 잘했고 킹이 잘 막았다, 그러니 이제 점수를 좀 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양현종이 3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았다면서 마치 자신이 RTTS를 초보자 레벨에 맞춰 놓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RTTS는 MLB 더 쇼 21에서 선수 성장 모드인 로드 투 더 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후에 삼진 하나를 추가하면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았습니다. 양갱 양현종 선수의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스트레치 선발이 아닌 당당한 선발 로테이션의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 선수의 저번 등판 후 인터뷰에서 양현종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하지만 아직 상대팀과 선수들에게 양현종이라는 투수의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점도 분명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세 번의 등판을 모두 잘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우드워드 감독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은 선발 기회를 얻게 된다면 상대팀과 그 팀의 선수들은 양현종 선수의 구질과 구속을 비롯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양현종 선수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현종 선수 역시 여기에 맞추어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한 양현종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며 이제는 가치의 증명을 넘어서서 메이저리그 정착에 성공하고 당당하게 선발 로테이션의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양현종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 경기 현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